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부흥한 영광을 위하여 먼저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정을 선두해서 이끌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의회 의장이신 김하식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지역본부 경기지주 이승민 부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지부 김현수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열면사무소 이혁세 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보산농협 윤홍선 주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창농협 김영우 주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열농협 임원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찬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원종보 의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관호 의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일 의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중화 사회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자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태수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패 김인영 귀하는 대월농협콩 종합처리시설에 있어 지대한 관심과 예산 지원을 하는 데 귀한 공이 크고 대월농협조합원의 농가소득 향상과 영농촌 이익을 위한 공헌한 바가 크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폐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9일 대월농협협장 지인부. 대월농협 지인부 조합장님께서 대월농협 콩종합처리시설에 중국식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서도 23만의 행복한 도시를 이끌고 계신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회 의장님, 또 경기지역본부의 이승민 부본부장님, 또 우리 사랑하는 고삼농협장님, 또 우리 오창농협장님, 또 여러 대기빈이 우리를 축하해 드리러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그 대월농협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는 하늘의 뜻이 있는지, 아침에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고 비가 몇 방울 내려서 큰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아까도 감사패를 드렸지만은 우리 경기도 의원이신 농해수 위원장님은 김인영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농업농촌 발전과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콩 고를 때 상에다 놓고 하나하나 고르는 그 고통을 해소해 주고자 정말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저 김경희 시장님은 물론이고 여러 시의원님께서도 전폭적으로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중공식을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임금님 표 2000쌀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또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논타작물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 따라서 대월농협에서는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집안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농작업은 경기도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맹렬하게 열심히 농민 중심의 그러한 농작업을 제공하고 있어서 정말 대월농협의 고령 조합원님들은 노후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심지어는 지팡이만 들고 물건만 보러 다니면은 노후가 걱정 없는 이상촌을 현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도 또 밭작물 기계화가 약간 열악하지만은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 도지를 임대를 못 놓아가지고 예, 조합원님께서 고령 어르신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은 우리가 노타리 쳐주고 또 파종해주고 방지해주고 수확해서 정성까지 또 여기 계신 보삼농협장님께 전부 우리가 갖다 줘서 정말 판매 걱정 없는 그러한 농가 소득의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가다듬어서 시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잖아요. 예, 이번에도 또 쌀 판매 어려울 때 시장님께서 전폭적으로 이천식 관내 식당에 쌀 소비 운동을 도와주셨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위기를 넘겼는데 앞으로도 임금님표 브랜드 가치 유지와 또 제값받는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조정이 필요하다. 생산 조정을 하려면 농콩을 타작물을 많이 심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우리 부본부장님이 오셨는데 7,500만 원이 1월 4일날 지급받습니다. 이 돈으로 도구도 쳐드리고 파종도 해드리고 농작업에 필요한 인건비는 물론이고 여러가지 농자재 약도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5,200톤을 지금 수매하고 있는데 4,000톤 정도로 적정 수매를 할 것 같으면은 쌀 가격을 하락해서 팔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농가 소득은 물론이고 시장님과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서 행복한 농촌, 살만한 농촌 대울농님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내 기분이 와주셔서 무한한 축하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농정 업무도 이제 과학화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쌀을 논에서 쌀을 비워서 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차에 털어서 RPC로 옮겨서 바로 우리가 또 정리를 하고 이런 시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큰 콩을 가지고 이제 종합 처리 시설을 해서 논이나 밭에서 털어서 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 여기 대월농협에 지금은 이제 대월농협만 콩 종합 처리 시설이 되어 있지만은 이리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선별을 해서 뭐 크고 작은 거 돌 이런 거 다 걸러서 포장까지 해서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인 것은 겨울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뭐 하시죠? 콩 골로 이런 재미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게 생겼어요. 예. 아무튼 우리가 식량 쌀이나 콩이나 기타 잡곡이나 이런 거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식량 안보라 그래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지은 걸 가지고 국민들이 먹는 거는 하루라도 굶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하나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걸 볼 때 이제 소농인 지금 아마 콩이 모과하고 대월이 가장 많이 생산하죠. 이천시에 한 95%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일부 이제 다른 면에서는 자가 소비 콩 농사져서 자가 소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대량의 콩을 생산하고 대량의 콩을 또 이렇게 잘 정제를 해서 아예 파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더 많은 작물을 여기서 더 많은 작물도 이렇게 돼서 농민들이 수고를 덜하고 소득은 더 올리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농어민들의 어떤 소득원이나 또 편안하게 지금보다는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날씨도 좋고 그런 날인데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동안 다 못한 공예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더 발전하시고 농민들도 행복하고 소득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의 의장 김관식입니다. 네, 오늘 네,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대울농협 콩 종합처리시설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사님들 그리고 대원자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쌀은 이제 품작을 하다 보니까 대체 작물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원 농협에서 다른 농협보다 우선적으로 또 이렇게 품 선별 작업을 통해서 앞서가는 농업을 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에 선진적으로 가는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천시 의회에서도 시장님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농업의 발전을 함께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 함께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자리에 시의원들께서 같이 와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정례회를 232회 정례회 내년도 이제 예산 심의를 지금 한창 심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안부를 전하니까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전 우리 의원 하신 강신호 우리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년에 더 좋은 계획 세우셔서 농업 발전과 대원 발전이 더 인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농협 경기지역본부 부원장 김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근무하는 곳이 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약간 춥고 비도 와가지고 오늘 행사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그 개장하는 대월농협 홍선별장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겨울에 초입에선 오늘 대월농협 홍종합처리시설 준공식이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많은 농업인 조합원님들과 내외 기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23만 2천 시민들을 대표하시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헌신하고 계신 김병희 이천시장님과 시장님의 김하식 회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웃농협 행사에 늘 매일처럼 함께해 주신 안성구 삼농협 유동성 조합장님과 청주 고창농협 김영호 조합장님을 비롯한 관내 조합장님 그리고 이 모든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 주신 지인구 조합장님과 대월농협 공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9kg로 2020년 57.7kg, 2019년 59.2kg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화된 식습관과 쌀이 비만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정보 탓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와 농협의 장기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쌀의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것 또한 쌀 소비 확대만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월농협 홍종합처리장 개장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1등 쌀 주산지 이첨에서 벼농사를 포기하고 콩과 같은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그 길이 향후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길이라면 반드시 가야 되고 또한 대월농협과 같이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농협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개장하는 홍종합처리시설은 이러한 대월농협의 큰 계획에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살펴보니 조합장님께서 약 50헥타르 규모의 농풍 생산 단지 조성을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본부에서도 고품질의 이천쌀 판매뿐만 아니라 정성스럽게 생산하신 콩 판매 확대를 위해서도 대월농협과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하며 콩이 새로운 작목으로 농업인의 소득 작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일 대월농협 통종합처리시설을 무사히 준공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지인구 조합장님과 대월농협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20여일 남았습니다.
올해 소망하신 것들을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저희 일전 시지부 김현수 지부장입니다. 원래 그 지역본부 이승민 부본부장님이 시사를 하셔가지고 원래 그 안 하는 건데 우리 사회자가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대월롱 여학홍 종합시설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우리 김정희 시장님, 김하시 의장님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 22년 경기 선택권 맞춤 종종 사업으로 이 콩 종합 시설이 준공이 됐는데요. 도비 12 해서 약 3억, 그다음에 자무당 한 4억으로 해서 시설과 기계를 도입해서 오늘 준공식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가 2000쌀이 49,500톤을 순회를 해서 정말 그 쌀 소비가 줄면서 판매가 어려웠습니다. 전년도에 그때 우리 김정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2000쌀 그 전시빈 하나주기 운동과 택배비 지원 그리고 음식점 그 2000쌀 차액 지원 등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 금년도 신곡 나오기 전에 다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못지않게 금년도에도 그 2000관대 쌀 수매량이 42,500톤 정도 됐습니다. 전년보다는 한 2,800톤 정도가 줄긴 했지만 저희가 그 평년작으로 따졌을 때 한 4만 톤에서 4만 1천 톤 정도가 그 판매하기에 적정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도 거의 한 5천 톤 정도 더 그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 이런 시점에서는 2000살 판매가 계속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그런 문제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대월농협에서 그 논 타작물 재배와 그 다음에 분지름의 벼 상상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 관내에서는 아까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월농협이 선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 위해서 우리 대월농협 지휘부 조합장님과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 타작물 재배 사업은 결국은 2000쌀 그 성과 보호와 우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대월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그 콩 종합시설 준공식을 마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CGV에서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 대월농협 콩 종합시설 준공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농수 품절하고 있다면 워낙 쌀이 많아가지고 쌀 공급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논에다가 어쨌든 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다가 파장물을 갖다가 유리하게 해서 보조금을 좀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를 가장 쉽고 좀 그런데 이런 농수매를 하게 되면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긴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나 여전히 아주 신기한 게 왜냐하면 그런데 앞으로 이제 농수매를 통과하고 그게 굉장히 더 작은 게 고민해야 될까 농수매에 대해서 전달해서 합성 환경을
내가 좀 손으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을 하게 했었거든요.